안녕하세요. 이번 KCD 2021에서 쿼리파이를 지탱하는 오픈소스 도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문성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솔루션인 쿼리파이가 어떤 솔루션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쿼리파이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쿼리파이 팀에서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쿼리파이를 배포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쿼리파이를 만드는 체커의 DevOps 엔지니어 문성주라고 합니다. 체커에서는 마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쿼리파이 팀의 DevOps 엔지니어링과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심이 있는 취미는 CNCF 랜드스케이프에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들을 뜯어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또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쿠버네티스 도커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쿼리파이를 지탱하는 오픈소스와 저희 쿼리파이가 어떻게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쿼리파이가 어떤 솔루션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다들 아래에 있는 회사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요? 하이퍼커넥트, 야놀자, 강남언니, 11번가, 두나무, 카카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당근마켓, 당근페이, 블랙스, 컴투스, 그라운드엑스, 레진.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아,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은 바로 저희 쿼리파이를 사용해 주시고 계신 고객님입니다. 이런 대기업 혹은 뭐 데카콘, 유니콘 이런 회사들이 왜 쿼리파이를 쓸까요? 그 이전에 제가 계속 목마르게 말하고 있는 이 쿼리파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일까요? 쿼리파이란 여러 데이터를 다양한 사용자들이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ISMS, PCI DSS, HIPAA, GDPR 같은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고 과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의 중앙화된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입니다. 이제 쿼리파이를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여러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옥타와 원로그인과 같은 IDP 연동을 제공하고 LDAP을 통한 통합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접근 제어입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정하는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에서는 단순히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DML, DDL, DC의 사용 여부를 정해놓은 역할을 사용자에게 매핑함으로써 이 사용자가 어느 수준의 쿼리를 날릴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어떤 쿼리를 날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사용자가 쿼리파이를 통해 사용한 쿼리 소요 시간, 화면엔 보이진 않지만 몇 개의 로우를 확인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이렇게 남겨진 기록은 보안 감사 시에 증적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컬럼을 확인할 때 데이터를 마스킹 처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에 대한 특정 컬럼을 마스킹 설정을 해놓고 정책 제외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모든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조회할 때 마스킹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특정 사용자 이외의 모든 사용자는 이 컬럼을 볼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클라우드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를
동기화해서 쿼리파이에 등록해 주는 건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쿼리파이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이 쿼리파이를 통해서 그 클라우드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기능 이외에도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으로서 여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쿼리파이 내부에서는 다양한 컴포넌트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먼저 쿼리파이 관리자가 접속하는 페이지의 경우 앞선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마스킹 되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컬럼을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관리 옵션을 제공하는 페이지예요. 다음으로 사용자가 접속해서 웹 에디터를 통해 쿼리파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웹 에디터가 있어요. 웹 에디터를 통하게 되면 관리자가 이전에 설정한 여러 정책들이 적용된 상태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엑스포트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웹 에디터를 사용하시기 싫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록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록시를 사용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MySQL, Workbench, TablePlus, 데이터그립, SQL Pro, Compass 이런 서드파티 툴로 프록시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은 이제 그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정책들을 다 적용받고 마스킹 이런 것도 다 적용받고 SQL을 뭘 내는지도 다 이제 감사 로그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쿼리파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도 잘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피지컬 머신이 됐건 쿠버네티스가 됐건 퍼블릭 클라우드의 SaaS가 됐건 어느 환경에서도 잘 배포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어디에서나 배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쿼리파이를 통합하고 또 배포하는 패키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쿼리파이는 어떤 런타임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쿼리파이는 다양한 언어 및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내부 서버 간 통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글이 만든 GRPC를 활용해 통신하고 있어요. 쿼리파이 맨 앞단에서는 사용자를 맞이하는 페이지를 위해 리액트로 짜여진 웹 앱을 엔진엑스를 통해 딜리버리하고 있고, 이와 같이 앞서 설명드렸던 단순한 구조 대비 내부적으로는 여러 컴포넌트끼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구조예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엑스포트하기 위해서도 HDFS 역시 배포를 해야 해요. 그렇다면 저희는 오픈소스를 이렇게만 가져다 쓰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체커는 총 3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ANSI SQL 포맷의 쿼리 구조를 분석해서 C#에서 쿼리의 실행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QSI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QSI는 MySQL, PostgreSQL, 을 포함한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벤더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C# 생태계에서 지원하지 않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JDBC .NET이라는 오픈소스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이나모 같은 NoSQL을 ANSI SQL 형식 질의해서 CRUD 등의 작업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리마 SQL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체커는 단순히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오픈소스로도 공개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유튜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잠시 이야기가 센것 같네요. 쿼리파이는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구성 파일들이 존재해요. 사람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오퍼레이션 하는 순간
실수를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와장창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 패키징된 쿼리 파일을 뭐 피지컬 머신, VM, 쿠버네티스, 퍼블릭 클라우드, SaaS 포맷에 맞도록 배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벌써부터 지원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눈에 눈앞에 아른아른 펼쳐지는데요. 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야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구 사항은 어디에서나 배포할 때 편리하고 단순해야 하며, 사람의 손이 가장 덜 가는 구조가 제일 좋고, 작업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다른 사람이 쉽게 유지보수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해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것을 전문 용어로 버스 팩터라고 하고요. 이 버스 팩터가 1이면 위험한 거고, 2면은 한 사람이 남으니까 그나마 덜 위험한 거고, 2 이제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해 본 결과 저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Immutable Infrastructure, Everything as Code with Automation, Documentation and Share. 첫 번째는 Immutable Infrastructure라고 하는 불변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고 이 환경을 그대로 배포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비저닝 도구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버추얼 박스에 박스를 통해 VM을 생성해 주는 베그런트, 여러 클라우드 머신 이미지를 프로비저닝 해 주는 패커, 여러 클라우드 리소스를 불변한 상태로 프로비저닝 해 주는 테라폼, 가장 작은 불변한 인프라 단위인 컨테이너로 프로비저닝을 해 주는 도커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쿼리파이 팀은 현재 패커, 테라폼, 도커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불변한 인프라스트럭처의 형태로 계속 베킹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패커, 테라폼, 도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쿼리파이를 지탱하는 가장 작지만 또 거대한 도구는 도커예요. 도커는 가장 작은 불변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설치가 간편하고 구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고, 도커가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어라는 이제 저장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걸 통해서 저장 용량도 저축을 할수 있어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레지스트리에 푸시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타르 파일로 추출해서 이대로 임포트해서 쉽게 배포를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코가 제공하는 로깅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뭐 스플렁크, 플런트, 그리고 시스로그 등으로 도커가 남기고 있는 여러 이제 시스템 아웃 로그들을 전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쿼리 파일을 구성하는 오픈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도커 파일로서 관리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여러 컨테이너를 단일 로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커 컴포즈를 활용하고 있어요. 도커 컴포즈는 YAML 파일을 통해 컨테이너의 설정과 같은 형상을 관리할 수 있고, 이미 도커 이미지가 노드 내부에 존재한다면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일 로드의 컨테이너를 배포하게 되면 그 단일 로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일 로드가 죽으면 당연히 컨테이너도 죽겠죠? 컨테이너는 쿼리파이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쿼리파이는 동작하지 않는 거고, 설상가상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서비스 장애가 났는데 쿼리파이에 접속을 할수 없어서 데이터베이스나 하둡이나 이런 걸볼 수가 없다면, 네, 끔찍하네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쿼리파이가 단일 장애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을 고민했어야 했을까요? 네, 바로 이중화입니다. 아마도 도커 컴포즈를 활용한다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단에 트래픽을 분배할 수 있는 HA 프록시와 같은 녀석을 배포하고 여러 대의 VM 혹은 피지컬 머신을 띄운 후이 도커 컴포즈를 활용해서 쿼리 파일을 이중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러면 이제 뭐 해결인가요? 네. VM 또 피지컬 머신 환경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쿼리 파일을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쿠버네티스를 선택하게 됐나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클러스터 단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또 오케스트레이션, 즉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큰 매력을 느꼈어요. 이 말은 또 도커에서 걸었던 메모리 제약, CPU 제약을 쿠버네티스 리소스인 야물을 통해서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추가적으로 도커에서 되게 관리하기 까다로웠던 구성 관리들을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여러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 서비스를 통해서 쿼리 파일을 언제든지 배포할 수 있다는 것,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쿠버네티스면은 어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여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쿼리 파일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또 쿠버네티스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통해 회복 탄력성이라는 특성을 제공을 하는데 이 특성을 누리기 위해서 쿼리파이 스테이징 환경은 전부 다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어요. 또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권장드리는 쿼리파이 환경 역시 쿠버네티스예요. 쿼리파이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kubectl apply 같은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햄을 통해서 쿼리 파일을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차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요. 차트를 통해 쿼리 파일을 배포하면 사용자는 쿼리 파이가 구성되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톨러레이션, 어퍼니티 같은 설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스케줄링 제약 조건을 따라갈 수 있도록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고 또 헬름이 가지 매 버전마다 그 쿠버네티스 API 버전에 따라서 리소스의 스펙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데 헬름을 통해서 캐파빌리티라는 빌트인 오브젝트를 통해서 달라지는 쿠버네티스 API 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인 쿼리 파일을 쓰는데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가장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보이게끔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도구가 헬름이에요. 다음으로는 이제 Everything as Code with Automation인데요. 저희가 헬름 차트를 만들게 되면요. GitHub에 푸시를 하게 되고요. 징키스가 이 GitHub를 바라봐서 차트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쪽에 이제 저희가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헬름 독스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헬름 독스는 벨류즈 야물에 이제 코멘트로 달아놓은, 주석으로 달아놓은 이제 문서를 테이블화 시켜서 어떤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서를 작성해주는 도구예요. 다 만들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잘 동작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햄을 써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잘 컨테이너화된 저희 솔루션을 배포했는데, 뭔가 만두를 시켰는데 간장이 안 나온 것 같은 이런 불길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길함이, 네, 현실로 다가오게 됐죠. 만들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워버린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혹시 클라우드 인프라도 다 만들어 주시나요? 아차 싶었어요. 쿼리 파일을 쿠버네티스 위에 배포한다라는 일념하에 햄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루션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도입하기 쉬워야 되고 간단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을 까먹고 디자인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뭘 빠뜨렸고 뭘 잘못했는지 CI/CD에 대한 칼럼들을 좀 찾아보니까 데이 오퍼레이션이라는 주제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데이 제로는 머신에 사용할 CPU, 메모리, 뭐 스토리지 같은 용량을 계획하고 이를 이제 사용할 인프라 리소스를 생성하는 작업. 데이 원은 저희가 뭐 알고 있는 CI/CD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뭐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작업. 그리고 데이 투는 로그 메트릭 같은 이제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고 다시 데이 원으로 돌아가서 이제 배포하는 작업인데 이걸 봤을 때 제가 빼먹은 게딱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1번만 한 거예요. 0번과 2번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챙겨야겠다. 클라우드 인프라 및 이제 쿠버네티스 프로비저닝 도구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제 잘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제 근데 쿠버네티스를 EC2를 통해서 배포를 할수 있고 쿠브 스프레이를 쓸 수도 있고 코스를 쓸수 있지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해 주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가기로 했고 대부분 저희 고객님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이 AWS이기 때문에 먼저 이 AWS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헬름을 또 개조하고 EKS를 배포하는 도구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콘솔을 통해서 프로비저닝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콘솔을 구성해도 콘솔 클릭하는 걸 셀레니움으로 자동화하는 것보다 이런 위브넷이 만든 EKS, CTL을 사용해서 YAML 파일을 이제 어플라이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기본 클러스터 YAML을 작성해두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내부에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러스터 만드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근데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싱크를 하려면은 클라우드 리소스가 API를 통해서 리스폰스를 받아야 되는데 AWS 같은 프로바이더의 경우에는 IAM 롤로서 그 이제 API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워커노드에다가 IAM을 이렇게 주는 거는 별로 이렇게 권장사항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찾아봤더니 IAM role for service account라는 AWS의 피처가 있어서 요거를 저희 헬름에 이직하기 위한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저희 헬름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AWS를 넣으면 이 녀석을 포함한 ALB 인그레스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AWS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같이 배포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는데 AWS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IP가 아마존 AWS.com 이런 식으로 끝나요. 네, 이거를 다시 CNAME으로 등록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되게 번거롭기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그를 뒤져봤더니 시그에 익스터널 DNS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같이 헬름 차트에 넣어서 AWS 환경에 쿼리 파일을 배포할 때 이런 도구를 같이 넣어서 쿼리 파일에서 인그레스에서 이런 호스트 네임이나 넣으면은 이제 라우트 53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저희 헬름 차트에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베어메탈 쿠버네티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헬름 차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잠깐. 그러면 여태까지 쿠버네티스는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쿠버네티스 말고 다른 배포 환경에서는 어떻게 배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라폼 모듈을 통해서 SaaS들 에 대해서는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테라폼으로 배포할 수 없는 저희가 아직 만들지 않은 SaaS나 뭐 다른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클라우드에 VM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설치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아예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 베어메탈 환경에 계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설치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큐멘테이션 위앤 쉐어인데요. 위션이죠. 네. 컴플루언스, 노션,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지트. 저희 협업 솔루션들인데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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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공개
데이투는 현재 프로메테우스와 그나파나를 쿼리파이 차트 안에 내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메테우스의 매트릭 포인트를 통해서, 즉 이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API의 서비스 레지스트리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등록해서 프로메테우스가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상황이에요. 어떠셨나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위에 쿼리 파일을 배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저희와 같이 쿼리 파일 글로벌 프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DevOps 엔지니어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록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여러 대 운영하다 보면은 컨텍스트를 옮기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때 도움을 주는 도구인 쿠베 NS라는 도구예요. 쿠베 CTX는 컨텍스트를 변경해주고, 쿠베 NS는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좀 귀찮음이 많은 편이라서 쿠베 CTX는 KC로, 쿠베 NS는 KN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컨테이너들의 로그들을 보고 싶은데요.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의 로그를 보기 위해서 저는 스턴이라는 이제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해서 볼수 있어요. 이 스턴은 멀티파드에 있는 컨테이너들의 로그를 이런 식으로 테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TUI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텍스트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는 터미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보통 Git을 쓰실 때뭐 CLI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TIG라는 이런 터미널 기반의 Git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쓸수 있고, Kubernetes에서는 K9S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파드를 에딧한다거나 디스크라이브를 한다거나 로그를 볼수 있습니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가 Q&A 세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나 또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이따가 Q&A 세션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제 메일로도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Q&A 세션에서 뵙겠습니다.